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배우 장기영 스스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정남길의 인기는 뜨거웠다. 장기영은 지난 18일 종영한 KBS ETV 예능 드라마 고백 부부에서 외모와 재력, 지성의 한 여자를 향한 순애보까지 간직한 정남길 역을 맡았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장기용은 메인 커플인 마진슈, 최반도를 위협할 정도로 장나라와 남다른 케미스트리를 과시했다. 남자 주인공이 아닌 서브 주인공에게 끌려 힘들다는 뜻의 일명 서브병 환자까지 양산했다. 우리 학교에는 없는 비현실적인 선배 등 다양한 수식어를 얻게 된 장기용은 모든 평가가 신기했다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그런 말들은 처음 들어봐서 신기했어요. 제일 신기한 게 모델 장기용일 때는 어린 학생들 20대 초반만 알아봤는데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40에서 50대 아저씨들이요. 남길이라고 친근하게 인사를 해줬어요. 내가 유명해졌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드라마 로케이션 촬영에서 한 할머니가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더 잘하고 싶다. 무사히 남길 캐릭터를 잘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정남길은 장기용에게 큰 기회였다. 장기용은 누구나 잡고 싶어 했던 기회를 스스로 쟁취했다.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감독님 조금 늦게 오셔서 밖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백팩을 맨 감독님 같은 분이 지나가서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야겠다는 생각에 탔어요. 감독님과 어색하게 있었는데 장기용 씨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나중에 감독님이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있는 모습이 남길이 같았다고 하면서 그 이미지가 좋았다고 했어요. 다른 배우들도 오디션을 많이 보았다고 들었는데 신인 연기자가 풋풋하고 어색할 때 진지한 이미지가 좋았다고 했어요.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델에서 배우로 전향, SBS 괜찮아, 사랑이야부터 TVN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등으로 연기 경력을 쌓은 장기용이지만 이번 작품처럼 비중과 캐릭터가 컸던 적은 없었다. 자신감이 없었던 장기용을 끌어준 건 장나라와 하병훈 PD였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남길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좋았어요. 오디션 볼 때는 이 캐릭터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욕심을 내고 분석을 많이 했는데 촬영 초반에는 자신감이 없는 상태였어요. 당당한 선배 느낌으로 해야 하는데 어깨가 내려가 있으니까 감독님과 나라 누나가 동시에 그냥 우리 믿고 가자라고 했어요. 하병훈 감독님은 장나라 믿고 가자고 하고 나라 누나는 하병훈 감독님 믿고 가자고 했어요. 촬영장에 속해 있는